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미스터 킴. 청청이. 네. 마크. 안녕하세요. 데이리. 네. 따. 네. 장공주. 네. 혜짠이 썹. 재현이 출첵이라고 이어폰 빼라 그랬지. 출첵이라고 도영이 스까스까. 야 김정우 이거 또 지각이야? 아 김정우 진짜 별로죠. 김정우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선생님 과목이 뭐예요? 뭘 것 같아? 선생님 기술이요 기술. 아니 음악이요. 골프요 골프. 기술이요 기술. 선생님 두 사람 얘기해주세요. 선생님 저 좀 이따 조퇴 끊어주세요. Later that same evening. 너무 자기 색깔 강해서 좀 별로였어요. 급훈을 정해볼까? 우리가 아직 급훈이 없잖아. 아, 우리의 모토? 구독자는 사랑.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로 해줬으면 좋겠어. 비트 위에 나그네. 비트 위에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공부는 배신하지 않는다. 공부는 배신하지 않는다. 다 웃게 하지 마. 나 주름 쌓아. 웃지 말자. 진지하게 항상. 웃지 말자. 그러니까 언제나 진지하게니까 이걸 어겼을 시에 벌칙을 정하자. 웃지 말자. 진지하게 라이프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Are you serious? 나도. 두 명. 왜냐하면 많이 웃으면 주름 생겨. 맞는 말이네. 캐릭터 머리 미쳤죠. 웃지 말자로 가자. 오케이. 근데 이거 지금 시작한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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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벌칙을 시작한 거야. 역시 정규 1등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나 엉덩이 퍼지니까 좀 빨리. 오 마이 갓. 아 쟤 미쳤나 봐. 네, 첫 번째 미션은 바로 1대1 포즈 배틀입니다. 오 마이 갓. 다섯 가지의 제시어를 말할 텐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길 수 있게 잘 해 봐야죠. 그러면 첫 번째 제시어. 용감한 사자. Brave Lion. 그렇죠. 발포인. 마크 씨는 혼자 지금. 아니 진짜 다리 떨려. 두 번째 제시어. 말랑한 꿀떡. 하나, 둘, 셋. 둘, 셋. 셋. 이게 뭐야? 마크. 야, 저 이 마크. 저게 뭐야? 그 한 끗 차이야. 그걸 볼 수 있는 게 예술이야. 포즈를 매번 설명해야 된다는 그 단점. 뭘 아마추어야 해? 솔직히 말해서 좀 왜 저기 이 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 웃지 말자! 진지하게 살자! 최근에 오리콘 차트 주간 앨범 1위를 해서 기뻤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NCT 이 최근에 일본에서 1등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럼 NCT 127 손뱉는다한테 스카! 스카 주세요. 스카. 스카. 스카 주세요. 아! 유후! 진짜. 오. 오. 아. 아, 좋아. 아, 근데 혜천이 그냥 울어. 아, 너무 슬프잖아, 스카.
하찬이는 고탄 고지이면은 나는 좀 저탄 고지. 그럼 뭐 먹어? 먹고 싶은 건 다 먹긴 해. 밥만 좀 줄였어. 밥의 양만 먹는 걸. 그래서 약간 빵 쪽으로 뭐 예를 들면 피자. 피자 좋게. 아니 영호 같이 케이크를 쑥가 했거든. 케이크를 쑥가 쑥가. 영호 국물자. 1년 전만 해도 아주 굉장한 절친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좋아요에 목숨을 걸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친구가 너무 큰 라이벌처럼 돼버려가지고 이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사실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뭔가 말이 안 될 때는 포즈로 말할 때가 좋거든요. 이번이 계기가 됐고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속삭이는 파랑새입니다. Whisper is Bluebird. 저는 왜 둘이가 친구였는지가 알 것 같네요. 그건 답인가요? 제시였는데 인스타 사진 찍는 도영이. 3, 2, 1, go! 네, 이건 보나 마나? 네, 태용 씨가 가져가는 걸로 네네네. 일단 태용 씨가 제가 봤을 때는 프로페셔널한 마인드가 좀 더 좋은 것 같은 무엇보다 포즈로 말하는 게 전 참 도전 117 골든벨 빠밤빠밤. 다음 곡의 정확한 제목을 쓰시오. 오케이. 플래시백. 말할 뗄 수 없어 나는 저기 곳에. Get... 아니 제목을 아저스 원투비라고 쓴 거야 지금? 아 괄호치고 저거까지 해야 되는 거 같아. 아~ I just want to be. 아저스 원투비 더 좋지 않아요? 정우의 출생 연도, 태일이 태어난 달. 빠밤 빰 빠밤. 잠깐만, 아니, 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1998년도 어떻게 110이 나와? 98로 계산했어. 나 태일이 형 거 보고 베꼈다가. 봐봐. 다음에 찬 사진의 얼굴 점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하시오. 점이 몇 갠데?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아, 저쪽이다. 얘 되게 많은데? 입술에 했어. 탈락? 탈락. 다 탈락이야. 나 사기 아니야. 파다 근데. 어 비슷해. 그치? 어. 그냥 탈락. 뭐야? 지붕에 달린 고드름. 3, 2, 1, go. 고드름 뭐야? 그래도 표현을 했잖아요. 이 feeling이거든요. feeling. 네. 수박 깨는 마크. 마크를 따라한 그 표정. 내면에 있는 악에 차오르는. 캐시가 왜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콕 짚고 들어왔어요. 알겠어요? 네. 와우, wow, so sexy. 궁금한 사람 있었거든요. 문태. 아, 근데 저희가
영상을 봤잖아요. 황당했어요. 게으른 나무늘보 3, 2, 1. 하도 하도 치는 바다 3, 2, 1. 아니 와 근데 크지 않은데 임팩트 있어. 말라버린 물티슈. 아니 이 사람 제대로다. 와우 so sexy. 조용한 바위 3, 2, 1. 4번 테이블. 아니 이거 4번 테이블. 4번 바위. 4번 바위. 냉동실의 과일 주스. 상냥한 좀비 3, 2, 1. 필살기야 필살기. 필살기야. 질린 게 아닌가. 창조해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 정말 보기 싫어요. 아 괜찮아요. 저 이거 아니고도 다른 일 많으니까. 와우 so sexy. 살랑이는 강아지풀. 뭐야? 현은 뭐야? 현은 뭐야? 밥 먹고 잠자는 테일이 형. 3, 2, 1, go. 좀 디테일 있긴 했어요. 배가 살짝 보이긴 했어요. 아 좋아요. 그러면 저도 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들 경제가 좀비가 됐나? 네! 진짜 뺏기를 할 건데요. 연습해 도 돼, 한 번? 오케이, 연습! 연습한 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음악 스타트! 자, 이 주제에 맞춰서 움직이세요. 아니, 너무 거대해! 나 좀 가라고! 아, 얘 예뻐! 아니 얘는 진짜 빨리 가 와 대리 밀렸어. 아파도 괜찮아. 자 이쯤에서 반대로 돌게요. 반대로. 아, 뭐야? 오케이. 자 그냥 파이널 라운드. 그래 그럼 정우승. 이번 미션은 주어지는 아이템을 활용해 아방가르드 패셔너블 네오컬처한 화보를 완성하면 됩니다. 탑 슈퍼모델인 저와 멋있다 포토그래퍼로도 활약하고 있는 우리 자니 씨가 맡아주시죠. 뒤집어라 위. 됐다. 움직 바로 할래. 가위바위보라. 가위바위보. 뭐 왜 이렇게 뛰는 얘야? 아니야. 진거 가위바위보. 맞았잖아.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 그러면 딱 하나 빼기로 하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지지삐 뽀뽀빠 쫀쫀쫀 스파. 예. 방금 스파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형 스까라 했어. 스까라 했어. 스까. 아, 야 손으로 잡기 없기 발로 차기 없기. 그러면 골키퍼도 이걸로만 맞기. 우리 진짜 크게 화이팅 할 거니까 제발 조용히 해줘. 하나 둘 셋 띵. 이거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야, 너 아웃. 안 사용하지 말라고. 그냥 퇴장, 퇴장, 퇴장. 아니야, 퇴장. 아니, 퇴장. 아, 인정. 아니, 퇴장. 아니, 퇴장. 아니, 퇴장. 근데 공이 찢어졌어. 들어가, 들어가, 재현아. 시작. 아, 우리랑 퀄리티가 다른데. 내가 선택했다. 우리랑 퀄리티가 같이 하자. 나. 야, 야, 너네 고급기는 아니야? 이번 프로젝트의 꽃, 런웨이 미션이죠. 의상들과 패션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스타일링하고 런웨이를 멋지게. 오케이. 하나, 둘, 셋. 이제 런웨이 타임이에요.